예전에 전원 공급하는 거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눌러야 되나요? 이 그러니까 부분은? 지금 여기 1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그 부위를 하나, 쪼듯이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그 다음에 그 아래 약간 4cm 아래로 내려가서 부드럽게 9회를 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부렸을 때 금이 가는 부분. 이 부분을 누르면, 아까 눌렀던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. 누르면 되게 아프죠. 너무 아파요. 근데 여기를 부드럽게 17번을 치십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 다음에 요 4번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근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지금 갈라진 부분에서 4cm로 여기도 누르면 상당히 통증이 있습니다. 있어요. 예, 있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13회를 뜨립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. 그 다음에 6번 있죠. 네. 요거는 아까 이렇게 손등을 했을 때 반드시 내려와서 한 요 부위 정도가 됩니다. 이 마디 중간이네요. 예. 여기를 9회를 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 다음에 합곡이라고 그러죠. 여러분들이 그 쳤을 때 이렇게 눌러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칠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쳤을 때 모든 전선을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야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래서 그 스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 아까 이걸 다 치고 부드럽게 7번과 3번이나 4번을 부드럽게 짚고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때 통증이 완화되면 효과가 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아래를 살짝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. 지금 여기 눌러주는 게 이게 스위치라는 스위치 거죠? 역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가 이제 어깨 통증, 어깨 통증입니다. 어깨 통증, 목. 그럼 이거 하루에 한 번씩인가 하루에 몇 회? 뭐 이거는 얼마든지 해도 몸에 부작용 없기 때문에. 수시로 해도 대기실에서 콘서트나 공연 무대 올라가서 피곤하다 할 때는 자기 톡톡 건강법으로. 유현상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네. 이렇게 또 건강법도 터득하고 참 건강해 보이세요. 네네네. 근데 병원 갈 일 없었어요? 아, 저도 인간인데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죠. 그렇죠. 그럼 혹시 오늘 좀 몸 뻣뻣하신 분들 바로 좀 유연한 스트레칭 될까요? FTF라는 그런 방법이 FTF.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상당히 유연해집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이건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. 그러면 유현상 씨 앞으로 나와보세요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. 자, 아, 얼른 하세요. 아니, 이게 죽게 되니까 정말.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. 정말 뻣뻣하시네요. 위에서부터 차례 타고 쫙 불렀다가. 호흡을 쭉 뱉으면서. 후! 하세요! 그렇죠. 손발이 눌러! 손발이! 눌러! 앞으로 해보시겠다. 안 돼. 마이너스 2가 안 돼요. 안 돼요. 이거를 이제 누르면 대박인 거예요. 이렇게 뻣뻣한 유현상식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나요? 예, 내려오십시오. 자, 또 누구 하실 분 있으신가? 김경수 씨. 마이너스 2에서 씨. 자, 내려가죠. 2cm 정도 밑으로 내렸습니다. 네. 자, 이제 지금부터 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. 많이 아프죠?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세요. 자,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같이 마주 대보세요. 요 손을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나가 지금 혀는 입천장에 붙여있는 상태로 붙인 상태에서 손을 안쪽으로 11번을 돌립니다. 손가락을 속도는 어느 정도 빨리 돌리나요? 아, 좀 천천히 11번이 다 되신 분들은 요 손을 붙이고 안쪽으로 다음 손가락을 돌리십니다. 차례대로 안쪽으로 혀는 계속 붙여놓으세요. 혀는 계속 붙이시고 아마 어떤 손가락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건 그만큼 뇌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. 그럼 다음 손가락 돌리면 되나요? 다음 손가락. 약재가 굉장히 뻣뻣한데요? 약재가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.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상당히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. 뭐야? 저러니까 되게 뻣뻣하신 거예요. 아예 안 돼요. 근데 이걸 자꾸 하시면 좋아지십니다. 그러니까 뇌 기능이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 계신 거예요.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대요. 예, 저는 다 돌렸습니다. 다 돌렸죠? 김병수 씨 올라가보세요. 김병수 씨, 약 2cm가량 밑으로 내리셨거든요. 우와. 자, 한번 내려가보세요. 우와, 이거 진짜 하네, 이거. 예, 해보세요. 우와! 해보세요. 우와! 됐어요! 우와! 우와, 10cm 가까이! 우와.